딱딱하고 엄한 분? 제일 높으신 분? FM이고 빡빡하고 약간 좀 다가가기 힘든 그런 이미지요. 하단을 갖고 오신 거예요. 뭐 연설도 길게 하시고요. 펜을 잡으시고 사인하는, 결제 처리하시는 권력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가가기 힘든 문 뒤 넓은 교장실의 주인. 무거운 명패 넘어 교장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장 선생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원입니다. 저희가 3주에 걸쳐서 미래교육에서의 교사의 역할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학교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루과 관련해서 교사들만이 이 일의 주체가 아닙니다. 학교의 변화를 이끄는 또 다른 주체가 바로 학교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위기에 처한 학교 교육, 앞으로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냐 관련해서 학교장의 리더십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학교장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전문가분들을 소개합니다. 학교를 대표한다. 학교의 어른이다. 실질적인 의미로 권력자죠. 다양성, 자치, 분권. 가장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교장 1인에게 부여된 권한이 구성원의 역할에 따라서 좀 재분배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방어막이 없구나, 각자 도생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절망감을 느끼는 교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좋은 학교는 아이들을 변화시킨다. 더 좋은 학교는 학부모들을 변화시킨다. 자, 우리가 앞서서 화면에서 교장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보통 교장 선생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주를 이루나요? 우리 배상훈 교수님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복합적이죠. 첫 번째는 뭐 일단 상징적인 인물이죠. 학교를 대표한다. 또 학교의 어른이다. 또 하나는 굉장히 행정적으로 교육법에 보면은 교무를 통하라고 교직원의 인사와 조직을 지도감독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학생을 교육한다. 마지막에 중요한데 실질적인 의미로 권력자죠. 승진의 최정점에 온갖 고난을 겪고 승진의 최정점에 올랐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권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근엄하신 분이면서 권력자면서 상징적인 이런 복합적인 것을 가진 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인터뷰에서 화단을 관리한다라는 내용이 내게 업무에는 안 들어가 있나고요? 아, 그런 교장 선생님들이 있었습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교사의 입장에서 보는 교장 또 다를 것 같아요. 우리 김현희 선생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진짜 궁금해요. 네, 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라면 혹시 루팡 아시죠? 루팡, 궤도 루팡. 네.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한국의 교장 선생님들은 월급 루팡이다 이런 말을 가끔 해요. 하는 일 없이?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무는 거의 안 하는데 월급은 굉장히 많이 가져가신다. 그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그런 말을 썼었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구나.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사실 선생님하고 좀 비슷해요. 저희가 21년 교직에 있으면서 교장님을 6번 뵀어요. 근데 정말 정말 죄송하지만 아무도 제 교육의 어떤 그 성장에 있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은 없으세요. 근데 딱 한 분. 근데 이 한 분은 아 정말 정말 제 21년의 색깔을 다 만들어 주신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분이세요. 스승이 날 때 아,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꽃 달아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불편해요.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그때 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최 선생님 자신의 가슴을 학생들한테 내주는 것조차도
교육적 행위입니다. 아, 중요하죠. 교사는 늘 의도적 목표를 가지고 이 현장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교장님과의 어떤 그 시간이 제 21년의 모든 것을 버티게 해줬다라고 할 정도로 저에게 교장님은 그런 존재셨어요. 네,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김현지 선생님 말씀하실 땐 두 분 교장 선생님 얼굴이 되게 경직되는데 최태성 선생님 말씀 좀 들으면서 약간 펴졌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강범식 교장 선생님이 어두우신데 좀 대변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에 그 근대교육이 들어오면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방향도 변했고 그러나 그 교장이 되는 그 제도 자체가 1960년대 만들어진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교장이 어떤 역할을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증 같은 것이 승진제도 속에 그렇게 깊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교장이 되었을 때는 좀 자기 그 각각 개인이 가진 어떤 교육 철학이나 품성, 예. 그러니까 교장의 공공성이라든가 책무성, 이런 것들이 좀 자의적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좀 교장의 모습이 각각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비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만은 엄마, 어머니 하면 따뜻함, 사랑. 사랑. 엄마, 밥. 밥이요? 예.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예, 예. 그럼 교장 하면은 좋은 뭔가가 떠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토론 토의 끝에 마지막에는 교장은 어떤 이미지가 딱 상징적으로 떠올라야 되는가를 한번 성찰해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진짜 교장하면 좋은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 박석균 교장 선생님도 입장이 예. 있으실 텐데. 예, 예. 예. 시작부터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을 봤습니다. 아, 사실은 좀 씁쓸한 맛도 있고요. 아, 다만, 그 인식의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이겠죠. 뭐 관리자로서의 교장의 역할이 맞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교육과정 운영이나 또는 학교 행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관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실 교장 선생님들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마저도 현장에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만들고 학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많은 실천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장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교장 선생님 역할은 점차 조금씩 변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교육 개혁 또 교육 변화 이런 걸 얘기할 때 학교장의 리더십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학교장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느냐, 왜 주목해야 되느냐 이 점을 한번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적인 권한이 있죠. 결재를 하실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렇죠. 실질적인 권력이 있어요. 선생님을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배치하고 일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또한 상징적인 힘과 권위가 있죠. 나는 학교를 대표하는 어른으로서 마지막으로는 또 교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를 변화시키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상징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게 사실 교장 선생님에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교장 선생님에게 집중되는 이유가 그 예, 권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뭐 현재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께 1인에게 너무나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 않는가. 물론 그 권한에 맞는 또 책임 또한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교사가 정말 학교를 혁신하고 수업을 바꾸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또 학생 자체를 존중하고 싶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거기에 발을 맞춰주지 않고 지원하고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참 이건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학교의 교장 1인에게 부여된 권한이 구성원의 역할에 따라서 좀 재분배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거로부터 다시 우리 학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교장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역할이 불분명하다. 이런 그 인사면 인사를 할 때 교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선생님들과 어떤 교육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 A 선생님이 무엇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걸 하라 하지 마라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은 공공성을 띄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교육 철학이 있다 그래서 그거대로만 결정하면은 교장실은 사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교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학생부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런 역할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민주적인 시대에 알맞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났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어느 한 교장님이 계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 이슈가 뭐였냐면 민주적 인사위원회를 그럼 꾸리자라는 거였어요. 4년간 싸웠어요. 절대 안 줬어요. 교장님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셨어요. 교장님 바뀌셨어요. 예. 그때 오셨더니 우리는 모두 교육 동지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게 없습니까? 하세요. 너무 쉽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도 좋긴 좋은데 한편으로는 좀 허무한 거예요. 아니 교장님이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네,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가? 교장은 그래서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역할이 법과 제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사람에게 맡겨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의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장의 자율적 권한보다는 임의적 권한이 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걸 좀 저희가 합의해서 교장의 권한이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같이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미래학교 또는 미래교육에서의 교장의 역할, 권한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진짜 궁금해요. 하시죠. 네. 네.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뭐 미래학교 하면 저는 학교 자치를 들고 싶습니다. 학생 자치. 학부모 자치, 교사 자치가 모여서 학교 자치를 형성할 수 있는 게 우리 학교들이 미래에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라는 것은 지시와 통제가 아닌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져야만이 온전한 자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래 학교의 교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구성원들에게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교장 선생님에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교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실제 교실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생활하는 게 교사라고 본다면 선생님이 피곤하고 여유가 없으면 교실과 수업 또한 피곤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안 좋은 상황이 전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두 가지 분권과 이 교사에 대한 지원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저는 미래학교 교장으로서 훌륭한 교장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교장을 올해 9년째 하는데요. 새 학교를 거치면서 교무실이 민주적이고 선생님들끼리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이런 학교 문화가 그대로 교실에 옮아간다. 그렇죠. 이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래학교 교장의 첫 번째 역할은 선생님들과 함께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서 다양한 선생님들의 욕구나 개성, 특징들을 잘 받아들여서 존중하고 그분들을 학교의 어떤 그 주인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민주적인 태도가 첫 번째 미래학교 교육, 미래학교에서의 교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역할에 충실했을 때 선생님들은 좀 더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그 속에서 아이들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맞는 충분한 교육적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민주적인 태도를 가진 교장 선생님이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교장 선생님들께서 되게 이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현희 선생님 얘기 들으시고 좀 만족스럽습니까?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약간 비현실적으로. 네, 근데. 아니, 근데 권력 간격지수라고 혹시 아시죠? 권력 간격지수라는 게 이제 그 직급별로 이제 권력의 차이가 얼만큼 나냐 이런 걸 측정하는 지수인데 이게 항공산업계에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쳤대요. 왜냐면 조종실에 기장이 있고 부기장들이 있는데 기장이 뭔가 결정을 내렸는데 부기장들이 그거에 뭔가 반대를 해도 뭔가 두려워서 얘기를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기장이 뭔가 지시를 내려주기를 기다리고만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항공기가 사고 위험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권력 간격 지수가 항공산업계에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들었는데 가끔 저는 이렇게 앉아서 이 학교가 비행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장이 만약 교장 선생님이고 부기장들이 교사들이다. 교사들이 굉장히 두려워서 말을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교장 선생님 중에 이렇게 전혀 찬성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냥 어느 순간 보면 교장 선생님이 뭔가 지시를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습성이 교사들 몸에 또 배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읽으면서 학교가 비행기였으면은 한 수천 대는 추락했다 벌써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 정말 저런 게 너무나 필요하다. 저런 교장 선생님, 네, 저희 교장 선생님도 좋으세요. 네, 근데 좀 이야기가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약간 식히기 위해서 우리 배상원 교수님 얘기 듣고 두 분 교장 선생님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렵죠.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장 선생님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리더십은 팔로우십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추종자와 환경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신세대 교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기 신세대 교사 아, 자기 할 말 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틀린 말은 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쉴 때 쉬고 싶다고 그렇죠. 해요. 근데 교장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과연 천지의식은 있는지 궁금해요. 학부모들이 변했어요. 참여하는 방식과 정도가 때로는 참견이라고 느껴질 그렇죠. 정도로 과연 좀 들어온 아이들이 다 외동딸 외동아들이에요. 나만 봐주세요. 조금만 힘들면 나 포기하고 싶고 또 대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역사회까지 바뀌었어요. 그렇죠. 나도 이제 너희들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가르치는 사람이고 학교 문을 활짝 열어라. 그래서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선생님들이 학교 내에서만 이렇게 봐서는 힘들 정도로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학교를 공동체로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훌륭하신 두 분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아, 이제 좀 웃으시네요, 이제. 처음 웃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쭉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 약간 어두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학교 현장에서 묵묵하게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교장 선생님들을 가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봄이 한창인 시흥의 장곡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택배 배달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택배 배달을 하세요? 예, 택배 한 3년 됐습니다. 택배물 관리인인가요? 능숙하게 택배를 전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지금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네. 장곡중의 택배 기사님. 선생님 택배 받으세요. 박석균 교장 선생님입니다. 수없이 많은 서류들을 살펴야 되고 또 출장도 다녀야 되고 연수도 받아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 해야 될 것이 아이들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교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는가. 학생들이 라디오 DJ로 변신한 음악 수업. 정말로 특별하신 손님을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학교의 박석균 교장 선생님입니다. 특별 게스트가 교장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 수업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코티칭 차원에서. 예, 예. 연출하신 건 아니죠? 가끔 도덕이나 뭐 음악이나 여러 가지 수업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자리라고 하는데요. 네, 교장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교장 선생님 세대에는 그 팝송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트로트 잘 듣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 학생들에겐 어땠을까요? 교장 선생님이란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해주시는 느낌? 그냥 다른 선생님들과 차별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수업이 끝난 쉬는 시간. 인기 만점의 학교 매점엔 비밀이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교장실이었던 이곳은 교장 선생님의 양보로 매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뀐 거예요? 네. 우와. 학생 휴식 공간을 바꿨습니다. 어이구야. 야, 쟤 뺏어먹어도 되는 거야? 뺏어먹어도 돼? 넓은 교장실을 내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얻었네요. 교장 선생님이 저희를 많이 위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이런 교장 선생님이 있어서 좋아요. 농사체험을 가는 1학년 수업.
봄 소풍 가득 즐거운 학생들 사이에 교장 선생님이 빠질 수 있나요? 이번엔 보조교사로 변신했습니다. 접시를 좀 주세요, 여기다. 교장 선생님의 활약은 체험학습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자, 한 들어봐. 네, 저렇게 하면은 선생님들이 부담스럽지 않으시나요? 아니, 처음에는 좀 부담을 느끼셨는데 네. 지금 한 3년 되니까 선생님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요구를 하시죠. 문화가 된 거구나, 이게. 3년 지나면 막 시키죠. 빨려가세요. 이렇게 뿌리면 골골 뿌려지지. 방법부터 원리까지 농사 전문가가 따로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벼가 심어졌다면 일포일맹이 너희들이 이기느냐 아니면 돌이 이기느냐 대결할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의 수업 지원 활동들에는 교장의 역할에 대한 선생님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 농사 지을 땅이 있으세요? 뭐 인근에 논을 빌려서 저희들 한 600평을 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빌려준 거예요? 예, 예, 마을에서. 미래에 쓸 수 있는 역량들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환경을 마련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미래 학교의 교장의 모습이 아닐까. 이번엔 밀양의 작은 학교를 찾았습니다. 맨발로 아이들과 운동장을 걷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죠? 정신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 맨발 걷기를 하고 이제 막 마쳤습니다. 산내 초등학교의 김태영 교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아, 김태영 교장 선생님이시네요. 네. 그냥 교사 포스트신데. 체육 시간. 강당에선 외발 자전거 타기가 한창인데요. 아이들 사이로 외발 자전거를 탄 교장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어제 교장 선생님. 교장님이에요? 네. 우와. 학생들이 외발 자전거를 배울 때 교장 선생님도 함께 배웠다는데요. 체력은 숨길 수 없지만 함께 노는 데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죠? 미량 선생님이랑 함께 타니까 뭔가 기분이 뿌듯했어요. 이번엔 교장실입니다. 이제 업무를 보시나 했더니 이쪽에 방을 웬 바둑알이죠? 교장실을 가득 채운 학생들. 우리가 아는 교장실 맞나요? 산내초 교장실에선 쉬는 시간마다 오목 한 판이 열립니다. 야, 저 누구나 와서 저렇게 오목을 줄 수 있나요, 지금?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그래. 좋소. 이야. 완전 예능 편이다, 이게. 점심 시간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선생님이랑 많이 친해지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관리자 교장이라는 지금 아이들과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가까이, 더욱더 이게 친밀해져야 아이들이 속마음도 알고 또 학교 경영을 하는데 도움도 될 것이라 그렇게 저는 여기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과의 놀이 시간. 마지막 장소는 노래방. 방송실이었던 이곳은 학생들의 의견과 교장 선생님의 결단으로 노래방이 되었다고 하네요. 교장이란 틀을 깨고 아이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장 선생님들에겐 미래 교육도 두렵지 않습니다.